SK와 LG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사무 연구직 노조가 출범을 합니다. 특히 이번 노조 결성은 2030 세대가 주축이 되고요. 특히나 노조 위원장은 93년생이 맡았습니다. 29일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정한 성과급제를 주장하는 사무직 노조가 기업의 인사 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사무직 노조 출범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와 LG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도 사무 연구직 노조가 출범을 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희 기자. 네, 그간 우리 기업들이 이제 노조가 뭐 조직 내에 들어서는 걸 굉장히 경계해 왔잖아요. 네. 또 노조가 생기더라도 주로 단결이 잘 되는 이제 생산직을 위주로 노조가 들어서는 네,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생산직 노조만 있던 곳에 사무직 노조가 좀 줄줄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올 초 LG전자와 금호타이어 등의 사무직 노조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어제 현대차 그룹에도 사무직 노조가 공식 출범을 한 건데요. 이들은 사무 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좀 내걸었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 각 계열사에 500여 명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뭐 커뮤니티에서는 한 4,500여 명 정도가 이미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신생 노조는 그리고 기존 강성으로 좀 분류가 됐던 생산직 중심의 민주노총 금속 노조와는 별도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노조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건데 사무직, 특히 20, 30대가 주축이 된 노조 설립,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대기업에는 그동안 이제 생산직 위주로 노조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통의 생산직 노조는 이제 연령이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그렇죠. 좀 많죠. 네. 높고 또 강성인 민주노총에 좀 소속이 돼 있는 노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생기고 있는 이제 사무직 노조는 연령이 한 20대에서 30대로 굉장히 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속 단체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네. 파업과 같은 투쟁에는 또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업을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사무직 노조가 없었던 회사들은 보통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뭐 그대로 받거나 그러니까 협상권이 없는 거죠.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를 해서 받았어요. 네.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무직 직원들도 우리가 낸 성과에 맞는 돈을 달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 또 노조로도 설립이 되게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사무직 노조에서는 이제 MZ나 MG 세대로 불리는 네. 20, 30대의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기존 사무직은 굉장히 좀 수평적인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네. 이 MZ 세대는 이런 경직된 문화를 좀 거부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함을 굉장히 참지 못하는 네. 뭐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노조 결성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노조 운영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각해 보면 좀 한 50대라든지 좀 지도자 같은 분 나서는 그렇죠. 게 일반적인데 네. 이제 새로 생긴 노조에서는 20대 후반 맞아요. 에서 갑자기 뭐 노조 위원장을 한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노조 설립을 주도한다든가 예전에는 이 정도 신입 사원은 사실 무섭고 두려워서 뒤에 이제 물러나 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앞에 선봉장으로 나서는 모습 이런 게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이들은 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낸 만큼 보상을 제대로 달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공정한 평가 체계와 투명한 보상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욱 기자 굉장히 공감하시죠? MG 세대 맞죠? 아슬아슬하게 뭐 MG 주축은 아니지만 네. 포함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관련 뉴스의 사진들을 보니까 예전에 그 노조위원장 하면 붉은 깃발과 뭔가 쟁취하겠다는 눈빛. 근데 지금 노조위원장 보니까 비슷한 느낌의 예,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힌 걸 보면서 우리랑 좀 결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뭔가 이 안에서도 한다면 김종욱 기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천천히 준비를 달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평소에 진행하면서 많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없지 않아 느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무직 중심의 노조 등장이 기존의 노사관계에 분명히 변화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노조를 굉장히 경계했고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활동도 굉장히 경계를 했고
했었거든요. 네. 또 노조 허용을 하더라도 복수 노조 설립은 막는. 그래서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파트너, 뭐 대화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뭐 관리를 해야 되는 네. 대상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노조 설립을 막고 또 방해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업계의 새로운 평가인데요. 네.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복수노조 설립이 새로운 노사관계의 흐름으로 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앵커님은 혹시 삼성전자의 노조가 몇 개가 들어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원래 노조 없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무노조 경영을 네. 한 50년간 네. 끌고 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네.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그 점이거든요. 객관식입니다. 네. 객관식.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찍어봐요, 그냥. 다섯 개? 네, 아쉽게 틀리셨어요. 네 개가 들어섰습니다. 네. 옛날부터 찍는 걸 못했어요, 제가. 네. 네, 1969년 이제 삼성전자가 설립이 네. 됐고 5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이 이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3개 소규모 노조가 들어섰는데 네. 이때 사실 뭐 가입 노조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뭐 100명도 되지 않는 노조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진짜 노조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네 번째 노조가 들어섰는데 이 노조가 꽤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으로 가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이 움직임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전기 등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계열사에서도 노조 설립 또 노조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생산직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제 민주노총 소속으로 서비스센터 노조가 들어섰고 올해 들어서 이제 사무직 노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 개 노조가 공존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세 노조가 모두 각각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업 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복수 노조가 들어서는 변화의 물결을 좀 거세게 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정비직 쪽에 그런 그 노조에서는 뭐 몇 가지 중에 65세 정년 보장 뭐 이런 게 있는데 MZ 세대들은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 받게 됩니다. 자,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또 노조까지 결성을 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또 지금 굉장히 뭐 당황하는 모습도 역력한데요. 네.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난 1월에 이제 SK 하이닉스 성과급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어요. 그 회사가 책정한 성과급이 굉장히 낮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 뭐 나중에는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월급을 내놓겠다 뭐 이런 사태로 번지기까지 했는데 네. 이게 뭐 SK 하이닉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삼성이나 LG 또 다른 IT 계열로 이제 번지면서 젊은 직원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좀 투명하게 주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은 연봉이나 복지 그리고 또 뭐 근무 환경까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복수 노조까지 생겨서 각각의 교섭권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의 비상이 걸렸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기업들이 뭐 노조를 와해하고 활동을 방해하고 네. 이런 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들은 좀 노무 관련 인력을 발빠르게 좀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능력 있는 노무사 모셔가기 전쟁이 벌어져서 기업들이 구인난을 좀 겪고 있다고까지 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좀 위기감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노사관과의 큰 변화가 결국엔 기업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시각에서 좀 살펴보자면 네.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가 언젠가는 한번 겪었어야 할 문제거든요. 짚고 넘어가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상생의 기회로 삼아서 노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간다면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